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2월 14일 오전 7시 15분입니다. 오늘은 사구를 거쳐 김해 단감동 세 코스를 뛰어야 됩니다. 세 코스 세 탕. 세탕이 너무 많아? 오늘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해운대에서 강안대교를 지나서 이제 부산항대교로 들어섭니다. 6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자, 부산항대교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700원입니다. 왼쪽으로는 용도, 오른쪽으로는 남포동이 보입니다. 자, 용도 하면 또 태종대. 이제 부산항대교를 지나서 남항대교로 갈아타야 돼요. 남항대교. 왼쪽 직진입니다.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예, 남항대교로 들어섰습니다. 다음 만내까지 직진입니다. 야, 대교 세 개를 지나서 부산 사하구 대정동까지 갔다가 김해시 부산동까지 해서 북구 단감동? 오케이. 이제 송도 해수욕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가 아니고 부산 사하구 송도입니다. 저 빌딩 세 개가 바닷가를 다 가로막고 있네요. 자, 이제 500m 천마터널 장림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천마터널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소가 있습니다. 요금은 1200원입니다. 자, 이제 천마터널로 진입하겠습니다. 요금 1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4500원입니다. 여기다. 한신도휴 아파트. 한신도휴 목적지 부근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55분. 작업은 9시부터 하는데 이렇게 빨리 와야 됩니다. 멀리 올 때는 차가 막히니까요. 앞으로 공구 챙겨서 올라가겠습니다. 제대로. 오늘 첫 번째 현장입니다. 빈집이라서 여유있게 커피를 한잔 먹고 9시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첫 현장인데 요거 싱크대 장착하다가 찍힌 것 같아요. 아유, 요거 한 장을 빼내야 되는데 상당히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으로 자. 와, 이러기가 삼그러워져. 지금 시간이 9시 조금 못 됐네.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와. 잘 안 들어있다. 가는 거 가져와요? 그래야 되겠다, 정말 나중에. 완전 남고 쓰다. 그라인딩 안 쓸라 했더니 안 쓰고는 안 되겠네. 야, 이건 두 번 한 것 같아. 아닌가? 두 번 한 것 같은데. 그럼 미소리 제일 크더라. 야, 한 단 교체 난이도 최상. 아이고야.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
있어? 이걸 빼는 거 이제 보라고. 자, 딱 집어. 천천히. 됐어. 본드 너무 많이 탔네. 본드가 장이 있는가? 나 26일부터 관두는 거 알죠? 조용히 해, 재민아. 지금 하고 있잖아. 응?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는 거. 아, 소리 녹음해. 그, 네 소리 다 녹음된대. 안 돼. 음성하고 이제 불금을 넣어라. 안 된다니까. 할 줄 아는 게 뭐야. 할 줄 아는 게 쫓겨채. 됐어. 싱크대 밑에 돼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현장 김해 구산동 일동 미라주로 향합니다. 자, 그쯤 가서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500m 60km 우와, 갑자기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우와, 마른 하늘에 날더라.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루 싱글 잘했네. 와, 지금 시각 11시 10분 어중간해서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맛있겠다. 조용히 하시오. 자, 밥을 먹고 두 번째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km 남았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지. 반갑습니다. 구산동 일동 미라주. 아유, 107동. 응? 107동. 1800km인가? 목적지 부근입니다. 107동? 안내를 종료합니다. 싱크가 났다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될까요? 신기하네. 그게 뭐... 네. 원래는 이거거든요? 어? 그래요? 네. 아,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 네. 지금 힘들어요, 이게. 차이 나죠? 이게 맞다고 봐야 돼요. 네네네. 이게 햇빛이 많이 오니까 네네네. 얘는 좋거든요. 네네. 똑같은 자세예요. 아. 이건 바로 해서 이렇게 침공을 했기 때문에 아, 같은 자세인데도 이게 이제 사익동의 롯데 캐슬이거든요. 이건 강한 동에도 맞고 미라도에도 맞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장 일어보세요, 형님. 사진으로 봤을 때 가장 흡사해요. 이게 이제 빈티지하게 사용감이 있으면 똑같아져. 지금은 새 거라서 좀 쓰다 보면 비슷해지. 그렇죠. 여기요. 네. 치워볼게요. 네. 저거죠? 저게가 나온 것 같아요. 저쪽에 치워지면 요거? 네. 요거 말고 해? 네, 위에 올렸다고. 오케이, 그리 갑시다. 네. 오늘 두 번째 현장입니다. 김해 일동 미라주.
어제부터 진짜 많이 때린다. 아, 진짜 아프다. 이거 깨진 거 아이가? 어디? 나는 좀 떼줘야 돼. 좀 들리나? 그렇지? 응. 자, 잠깐. 당신. 말만 하라고 이런 얘기. 왜 다 듣고 있는데 욕을 하는 거지? 조금 모자랄 것 같아.
시공 완료. 두 번째 현장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야, 완전 똑같다. 아, 이거 똑같으면 안 되겠네. 김해 구산동 1동 미라주 두 번째 일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일 부산 단감동 뜰한채로 출발합니다. 와, 2시 35분 도착이네. 부산 단감동에 2시 35분 도착. 곧 벚꽃이 피겠구나. 봄이다, 봄.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에. 자, 세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단감동 뜰한채 401동 401동 2401호. 히히. 저번에 제가 미장해 놓은 곳 보드마루 사하라 라이트를 시공하기 위해서 샌딩 작업하러 왔습니다. 샌딩 작업. 우리 시공해야 되나? 아니, 동화마루에서 합니다. 세 번째 현장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 메타보 7인치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리석 있었는데 뜯어내고 미장을 새로 했어요. 사하라 라이트 시공. 내일 모레 시공합니다. 그래서 저 방에 오늘 저 방에 먼저 해야 돼. 그렇지. 또
야, 오늘 3건. 3탕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각 4시 25분. 자, 해운대 사무실로 출발. 해운대로 가고 있습니다. 해운대 왼쪽은 강아지 해수욕장.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자, 짐을 푸시오. 올라가. 저 됐나? 하나 둘 셋. 으이야, 땡겨. 아, 자, 자 다른 장비. 내일은 20평 철거 있어가지고 철거 장비 싣고 있습니다. 오늘 3탕 뛰고 내일 할 일 준비합니다. 내일은 20평 철거. 그래서 짐 다 싣고 이제 퇴근하는 거야. 지금 시각 오후 6시 퇴근합니다. 자, 집으로 고고. 아직 뭐 퇴근인지는 모르고. 아이구야, 오늘 아침 7시에 나와서 11시간 만에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어디 내놓기 부끄럽다.